박우리 씨, 나 좀 봐요. 이젠 편집장에게 혼나기 일보 직전인 우리의 이야기, 연애 빠질 로맨스입니다. 자기 설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네? 편집장님, 저 아무래도 섹스 칼럼이 제 소질이 아닌 것 같아요. 아, 나 자기 다시 봤어. 요즘 모두가 구시를 다시 보긴 했지요. 자기 진짜 작가구나. 업로드 시키고 반응 보니까 이거다 싶은 거야. 아, 왜? 사람들이 안 달라는 포인트. 이 감정. 모텔에 들어갔다. 어떻게 그 다음 문장이 모텔을 나왔다야. 자기 지금 독자들하고 밀당해? 어? 진짜 자기 천재 아니야? 편집장님은 연기 천재 아니야? 상상해서 쓴 거야? 설마 실화? 발로띠라고 하셔서. 역시나 대단한 리얼의 힘, 찐이다 찐. 이거 오부작가자. 술값이랑 모텔비는 영수증 청구해. 내가 다 지원해줄게. 편집장님,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까라면 까. 의도와는 다르게 자영을 이용하는 것 같아 내키지 않는데. 미안하대. 용서해달래. 선배 남친 완전 로맨틱하다. 자신의 마음을 이용했던 선배를 보자. 뭐야? 급 술이 땡기고 자영과 대화를 하고 싶어진 우리. 완전히 호구 잡혔네. 걔 너한테 진심 아니다. 그냥 잠깐 뜨겁게 위로받고 싶은 거야. 여자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. 여자들 다 그래. 안 그런 여자 없어. 자, 이젠 자영의 눈물 쏙 빠진 로맨스를 들어볼까? 연애하면서 만났던 쓰레기 베스트 탑은? 내 첫사랑. 나 그 사람 따라서 방송국도 들어가고 2년 연애했어. 그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그러는 거야. 자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. 그 사람 이번 달에 결혼한대. 이제 너야말로 이거 결혼식 가서 깽판이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니냐? 깽판? 칠까? 내가 같이 가줄게. 뭐야 이 분위기?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서로에게서 위로받는 두 사람. 대화는 더 뜨겁게 이어지죠. 야. 응? 나 못하냐? 난 좋았어. 순수한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대화 이거. 나 어땠어? 넌 좀 야해. 둘의 이야기는 솔직함을 넘어 부모님한테 가정 교육을 정말로 잘 받으신 것 같아. 속 깊은 얘기까지 들어가죠. 우리 엄마가 나 낳고 일주일 있다 돌아가셨거든. 그때 우리 엄마 나이가 딱 서른 살이었어. 그냥 엄마 대신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. 근데 서른부터는 좀 다르게 살아볼까 해.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. 서로의 짠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니 멋있다. 자, 이번 로맨스부터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? 연애를 빼려다 서로를 더하게 될지도 모를 이들의 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.